요세 번째는 태양광 신재생 원전 요렇게 있거든요. 요거 그냥 말로만 짧게만 내년에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이쪽으로 갑니까? 신재생 원전 태양광. 근데 문제는 이제 미국 대선이라는 큰 이슈가 같이 엮여 있어서 과연 이게 그냥 쭉쭉 가기에 괜찮은가 이런 생각도 좀 찜찜하기는 한데 두분 어떠세요? 김민수 대표님부터 신재생, 원전, 태양광 이쪽으로 저 금리 인하 쪽으로 같이 맞춰서 괜찮습니까? 네, 짧게. 지연됐던 프로젝트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금리 인하 효과를 더 크게 본다. 풍력입니다. 그리고 또 원전도 무시 못합니다. 예, 이것도 풍력. 내년엔 올해 좀 지연된 게 많으니까 네. 내년도 원자력 좀 들어올 걸로 보고 예, 두 가지로 세팅하면서 봐야 될것 같고요. 그중에서 둘다 조선업하고 풍력 때문에 고생했던 네. 태웅 좋게 보고 있습니다. 태웅.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풍력, 원전, 요거 금리 인하 맞물려서 갈수 있다. 이주현 대표님은 아까 기대감 좀 드러내 주셨잖아요. 저는 뭐 골고루 다 오를 것 같아요. 풍력도 오르고 태양광도 오르고 원전도 뭐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만 꼽는다면? 저는 일단 태양광 쪽으로 태양광. 풍력 해주셨으니까 네. 태양광으로 일단 가면 신재생 다갈것 같아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생명이 끝나냐 아니면 지속 가능하냐. 근데 대선이 남아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뭔가 공약을 했던 거 바이든이 지키기 위해서는 이거 막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년 한 상반기, 뭐 1분기 안에 조금 그런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오를 수도 있지 않겠나 이야기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 드렸는데 한화솔루션이 오늘 그 완전 추세를 돌리는 그림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이제 장기 트렌드 상단에 오늘 저항을 받고 있는데 조정 나오면 저는 이제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저점 높이면서 좀 상승을 하는 그림이 될것 같고 뭐 화학단의 어떤 수익도 괜찮아지고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있어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네. 요 종목 역시 지금 보시면 바닥권에서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면서 추세 전환을 하고 있는데 실적을 보시면 뭐 크게 지금 이게 뭐 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다시 한번 이쪽 섹터도 움직일 때는 우리가 좀잘 봐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분다 신재생과 원전 쪽으로도 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그런 상황 기대를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